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토끼. 25살. 동남서북으로 좀 활짝 이제는 집에서 나와서 움직여보세요. 왜이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알바가 됐던 직장, 중소기업 직장이 됐던 소기업이 됐던 내가 면접을 잘 봐서 말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면접을 보신다면 내가 합격 운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올해에는 이쁨을 받는 해예요. 그럴 때 내가 가리지 마시고 내가 배운 만큼보다 조금 처지더라도 한 발짝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덤비신다면 나중에 그게 내가 큰 재산이 돼요. 재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셔서 분야 가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 놓고 나면 내가 3, 4년만 조금 내가 고생을 해 놓고 나면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재산을 그 훗날에 써먹을 일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올해는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움직여놓고 나면 소원 성취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용기들을 가지시고 37살의 정묘생 분들 결혼 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올해 드레스를 입으라는 그 해예요. 그리고 인연들이 지금 맺고 있으시다면 내 마음속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리가 들리시거든요. 하셔도 돼요. 저는 하셔도 된다고 지금 보이고, 그러면 앞으로 그 같이 가시는 분들과 조금 긴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해라고 하시니까 잘도 사시고, 49의 을묘생 분들,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네요. 이분들도, 그동안에 내가 이별 수가 없었고 사이들이 좋았었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근데 생각지도 않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격이었을 것이고 내가 내 신랑 방치와 내 아내의 방치로 인해서 바깥에서 옆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숙닥숙닥거리는 거에 내가 귀가 얇아지면서, 행동과 얇아지면서의 큰 변화들이 옵니다. 자나깨나 안이나 바깥에 집사람들 관리 잘하시고, 신랑도 자리 관리 잘하셔서 이별수를 좀 막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해서는 내가 법원에서 볼 일이 뚜렷하게 있다고 그러시고, 61세 개묘생 분들, 꼼꼼하신 분들이 참 많이 꼼꼼해요. 하지만 재주들이 많다 보니까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요. 그 말은 하나하나 벌려놓은 일들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년 수전에 내가 잘못하다간 두손두 발을 들고선 사업이나 뭐 장사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털고 나오는 격이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방치를 하시지 마시고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고 73세 신묘생 분들 몸 관리 좀잘 하세요. 왜이 말을 하냐면 자꾸 사자들이 보입니다. 내몸 관리를 못 했다가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못 나오는 격이 되니까 내년 수전에 조금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